안녕하십니까? 실험장 바람개비 돌리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종이 바람개비, 그리고 스포이드, 그 다음 알콜입니다. 종이에다가 수정액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물에다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띄었으면은 이제 알코올을 가운데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지, 요켓이야. 요켓 아닌데 이거는 캡틴 제트가 오지. 더 해봐 세훈아. 난 책임은 이건 당연히 요켓이. 이제 한 방울씩. 맞아. 다시 갖다 놓고. 버터를 제육볶음을 넣고. 안녕. 어 들어간다. 내가 이 좌측. 그렇지.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잘 돌아가죠?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알코올을 가운데에 떨어뜨렸을 때 알코올이 물보다 표면장력이 작기 때문에 물이 커가지고 종이도 물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